자연인뼈 주경된장 크기 한 숟갈, 자연인뼈 비법 효소 한 큼을 더하면 특제 양념 소스가 완성. 다른 그 효소를 담아가지고 그 근데 이거 같이 소스 이렇게 만들면 참 맛있어요. 거기다 야무진 손맛을 더해서 양념을 잘 섞어주면 끝. 경쟁하지 않아도 늘 넉넉한 자연인,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로 마음을 채우며 사는 지금이 그는 가장 행복합니다. 도시는 시계를 보고 살아야 되고 산에서는 해를 보고 사니까 산토끼도 그러고 꿩도 그러고 전부 다 해가 지면 가서 쉬어요. 이제 원래는 아마 사람도 다 그랬을 거예요. 뜨거운 아궁이 안에서 불질질하며 몸 달아오른 숯불. 마침내 오리고기와 조회해야 할 순간인데요. 오리 고기와 숯불이 만났을 때, 아이고 언제 들어도 군침 도는 이 소리. 이제 몸 이곳저곳 뒤척여가며 요령껏 구워내는 일만 남았습니다. 오, 바베큐다. 아이고, 그리고 멸치가 돌아놓는 조련만. 와, 맛있겠는데? 너무 맛있겠네. 아니 군침이 빨딱빨딱. 다 익었던디? 아, 다 익었어요? 응, 이거 다 한번 먹어보자고. 어, 잘 익었네. 잘 익었어. 아이고, 뜨거워요. 가볍게 잡아야지 그러니까. 아, 참. 아, 먹성 하나만큼은 국가 대표급 자연 피디 오늘도 먹방계의 한 획을 긋는데요. 이에 질세나 자연인 또한 뜯고 싶고 맛보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. 잘 익어가지고 거기가 부들부들하네. 여기다가 요 녀석 빠지고 쏘쏘하죠. 통으로 뜯어서 물들 말아서. 아, 이거 참 복스럽게 입이 엄청 커요. 드디어 대미를 장식할 디저트 등장. 뭐 하시려고요? 이거 들고 따라와 보시면 알아요.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 나선 자유 PD. 달빛 하나의 의지에 어두운 밤길 열심히 헤쳐가며 쫓아가 보는데요. 마침내 도착한 곳은 에이그 또다시 계보. 여기 왜 오신 거예요? 물 한번 드셔보시 말아요. 어디 그럼 사양하지 않고 한 모금? 그냥 물인데요? 물맛이 통통한데. 물이 좀 달지 않아요? 밤 12시가 되면 그 기운이 완전히 이제 하루 기운이 그 그냥 물에서 이렇게 단물이 나와요. 단기운이. 그래서 감로수라. 우주의 기운이 담겨있다는 감로수의 달콤한 걸꿀까지 더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로구나. 그대로 얻어먹을 것 같네요. 맛있다. 오늘 참 여러 번 입고강하는 자연필이. 와, 꿀맛인데요 진짜. 감로수에 꿀이 들어가니 정말 맛있지. 몸과 마음이 절로 건강해지는 산골의 밤이 이렇게 깊어갑니다. 다음날 아침 세수도 하기 전 오리들부터 살피러 나온 자연인. 오호라, 오리들 식사를 챙겨줄 모양인데요. 주면 이제 유황을 이 보리밥에다 섞어서 먹여요.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힘들 때 한 마리씩 잡아서 이제 보양제로 쓰죠. 밥 시간엔 기가 막히게 아는 녀석들. 벌써 냄새 맡고 불이 나게 달려오는데요. 내가 좀 먼저 먹자고. 아, 사람 좀 비켜봐. 오리들 아침 식사도 챙겼으니 이제 자연인의 아침 식사를 챙길 차례. 매일 아침 모닝커피 대신 모닝 오리 하나를 쭉 원샷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네요. 이걸 먹으면 영양분이 풍부해가지고 아침밥 안 먹어도 돼요. 이게 아침밥이다. 들린다 해서 찾아왔는데. 아, 이 시간만 되면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냥 약간 탁한 그런 느낌? 산에 올라오면 좀 상쾌한 느낌도 나고 막 이런 발랄한 그런 목소리가 나면 좋을 텐데 별로 그런 투의 소리가 아니에요.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해요.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나서는 뭘 파세요? 겉모습부터 심상치 않은 한 사람 발견. 아유, 어머니! 아,
어머니 안녕하세요. 찹쌀. 왜 부르셔?